생각보다 되게 별게 없네. 싼 이유가 있었구만. 아? 이거 왜 유명한 거지? 우와! 먹으면 안 되겠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주엔장.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올영 세일 때 산 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팔레트를 안 샀더니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먼저 브링그린 징크테카 1.1% 흔적 세럼. 이거는 올영 세일 추천템으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하나 다 쓰고 리필까지 다 쓰고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두 개 기획 세트로 또 구입을 해봤고요. 저는 올영 세일 시작 하루 전날에 오특이길래 오특으로 구입했는데 올영 세일 시작하고 100원 더 싸더라고요.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100원 차이니까 그러려니. 요거는 좀 사용감이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지성분들 여름에 쓰기 괜찮은 세럼이고요. 또 트러블의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세럼이에요. 그 다음에 홀리카홀리카 신상 멜팅 블러리 팟 전 색상 다 구입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피푸딩 팟이랑 AOU 매트 포슬밤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리뷰도 만들어볼게요. 일단 지금은 전 색상 발색만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레드 핑크 계열인 것 같아서 제가 잘 쓸 수 있는 컬러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산 게 토코보시카 카밍 선세럼. 이거 그 하늘색깔로 제가 영상에서 진짜 자주 보여드렸고 올영 추천템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이 초록색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입해봤고요. 조금 더 뭔가 제형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네요. 이것도 잘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17 브러쉬 앤 퍼프 클렌저.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사고 싶어서 올영 갈 때마다 찾아봤었는데 그때마다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영 세일을 기념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얘는 요렇게 그냥 요 비누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쿠션 퍼프 이렇게 세척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브러쉬도 막 이렇게 빨고. 엄청나게 특별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사용하기 편리해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샀으니까 앞으로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브러쉬나 퍼프가 좀 더럽다면 저를 매우 치십시오. 열심히 세척하면서 사용해볼게요. 근데 막 너무너무 좋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별게 없네. 그 다음에 나포유 바디 미스트. 요것도 제가 추천을 했던 바디 미스트인데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이거는 배송 오자마자 제가 바로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뜯어가지고 지금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나포유 제품도 추천하고 썬블라썸 제품도 추천했었는데 썬블라썸 제품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영 세일 시작하고 품절이 풀리긴 했는데 리뉴얼 돼가지고 이제 품절을 걸어두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리뉴얼된 버전으로 품절은 풀리긴 했지만 예약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배송은 배송비가 따로 붙어가지고 그냥 나포유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할인가로 몇천 원 차이 날 거예요. 이제 가드름 등드름 고민이신 분들 나포유 바디미스트나 썬블라썸 바디미스트 꼭 사용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노베브 컬러 코렉터 소프트 듀얼 펜슬. 노베브 팝업할 때 친구들이 가자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만 못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올영에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저는 살몬 그린으로 구입을 했고요. 한쪽은 그린 컬러, 다른 한쪽은 피치 컬러예요. 피치 컬러는 괜찮은데 그린 컬러가 조금 밝은 것 같아요. 발림성은 되게 부드럽고 나쁘지 않고 지금 만져보니까 밀착력, 이 고정력이 되게 좋네요. 근데 그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2호를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데 2호가 그린 컬러가 진짜 어디서 보기 힘든 좀 톤다운된 그린 컬러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린 컬러는 좀 평범한 그린 컬러? 좀 흔한 코렉팅 그린 컬러인 것 같아요. 물론 한 21호? 21호보다 좀 밝은 피부톤이신 분들은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조금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데이지크 팔레트가 낫지 않을까. 피치 컬러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립밤을 두 개 사봤는데 블리스텍스 립 릴리프 크림이랑 블리스텍스 립 메덱스. 요거 왜 유명한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유명하다 그래서 샀거든요. 유명한 게 유명한 립밤? 아 진짜 조그마다. 싼 이유가 있었구만. 진짜 조그매요. 제가 입술이 진짜 예민해서 립밤을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오 신기하다. 뭔가 크림 같은데? 살짝 꾸덕한 크림? 약간 박하향 난다. 이거 입술 예민한 날에는 못 쓰겠다.
요거는 단지용인데 얘도 진짜 조그마다. 사실 제가 항상 바세린을 쓰거든요. 입술 예민한 날에는 립밤의 그런 성분들도 좀안 되나 봐요. 그래서 바세린만 쓰는데 요 단지용은 어떨지. 냄새 좀 희한한데 좀 화한데 달큰한 미국 냄새. 요거는 제형이 바세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유명한 거지? 뭐 립밤을 찾으시는 분들이 저처럼 엄청 예민한 입술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엄청 순하디순한 립밤만 쓰시진 않을 테니까 요 정도는 뭐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순한 립밤을 찾고 있던 거여가지고 요거는 잘못 쓰겠네. 그 다음에 선크림 하나 더 사봤는데 요거는 아네싸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밀크 앤 에이. 요게 지성분들한테 추천하는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분기를 되게 잘 잡아준다 그러던데? 이렇게 본품이랑, 조그만 거두개 있는데, 조그만 거는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할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기획으로 나온 것도 같은 제품인 것 같네요. 굉장히 묽은 제형. 제가 딱 좋아하는 제형입니다. 아, 이거 선크림. 초등학생 때 엄마랑 수영장 갔을 때 엄마가 발라주던 선크림 냄새? 되게 옛날 선크림 냄새가 나요. 냄새 나쁘진 않은데, 약간 추억의 냄새? 되게 미끌매끌한데, 뭔가 뽀송한 느낌? 그 살짝 기름지면서도 뽀송뽀송한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삐아 라스트 윤곽 스틱 웜 디테일 사봤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쉐딩, 한쪽은 하이라이터 스틱하라.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은 쉐딩 컬러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웜 쉐딩이라고 해서 너무 노랗고 짙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짝 뉴트럴한 느낌? 그리고 발림성도 되게 괜찮고, 컬러가 너무 어둡지 않아서 좋네요. 스틱 하이라이터는 베이지빛? 그냥 웜톤 분들 좀 무난하게 애교살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근데 저는 이렇게 듀얼로 나오면 한쪽만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쉐딩 스틱으로 쓰려고 구입한 거여서, 또 쉐딩 스틱만 쓰게 될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티젠 콤부차 두개 구입했어요. 이거는 파인애플 샤인 머스켓. 이거는 오늘도 희다. 그 희다 영상 보니까 콤부차에다가 이너뷰티템들을 다 때려놓고 말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말아먹으려고 구입했어요. 그 글루타치온이 그 특유의 약간 먹기 싫은 냄새와 맛이 있거든요. 콤부차랑 같이 먹으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너뷰티템 말아먹으려고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바디 데오도란트 트래블 스틱. 주변에서 되게 많이 추천하던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는 거지? 부실 뻔했네. 우와! 신기하다. 이게 소금이라 그랬나? 이게 뭐 받쳐주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덜렁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에 묻혀가지고 겨드랑이 같은데 발라주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냄새보다는 땀이 사실 문제여가지고 계속 안 써보고 있었는데 올여름에 한번 써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사탕 같아. 먹으면 안 되겠지. 너무 궁금하다. 너무 귀엽다. 사탕 같아. 땀 냄새 고민이신 분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후기도 다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영 추천템 영상 올리고 나서 갈홈톤 분이 요거 너무 괜찮다고 해가지고 또 구입을 해봤거든요. 3CE 블러워터 틴트 레이다운. 이번에 요 거울이랑 기획 세트로 나왔는데 사실 요런 송거울은 집에 진짜 한 100개 있어가지고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매장에서 구입한 거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웜톤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도 괜찮고, 단독으로 좀 은은하게 사용해도 괜찮을 컬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을 웜톤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컬러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워터블러 틴트는 이렇게 착색이 진해서 좋아요. 마지막, 기름종이. 아니, 제가 이 투쿨포스쿨 기름종이 너무 좋아하고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장에는 이거 리필을 안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매장 갈 때마다 리필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리필만 사려고 했는데 없길래 필리밀리 마 기름종이. 요거를 리필해서 쓸까 하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 주인장. 요거는 요렇게 생긴 기름종이고요. 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6월 올영세일 기간 동안 구입한 거 하나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구입한 거 좀 천천히 사용해 보면서 영상에서 쫌쫌따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